지난 9일 푸르미방에서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가 열렸습니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국제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서구 남양주시장은 국제대회인 만큼 많은 외부인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대회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17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폐동 체육문화센터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슬로라이프 도시 남양주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